이렇게 장마 대신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사병 같은 온열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은주가 30도를 넘는 한낮 뙤약볕. 힘없이 걷던 87살 전모 할아버지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의 신고로 할아버지는 119 구급대로 옮겨집니다. 평소 당뇨를 앓고 있던 할아버지는 불볕더위에 길을 나섰다 혈당이 떨어지며 일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너무 혼미하신 상태라 지병이냐 여쭤봤더니 당뇨가 있다고 하셔서 설탕물을 갖고 와서 두세 모금 정도 드시게 한 겁니다. 전 할아버지처럼 온열병 증세를 보인 환자가 올 들어 벌써 100명이 넘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집계된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병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분이시다 하더라도 장시간 노출됐을 때는 바로 이제 열사병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도 합병증에 빠졌을 때 태아한테 안 좋은 영향을 이번 주도 3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져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민영입니다.